트레이너.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윤이 트레이너 네. 유리입니다. 저랑 동갑이고요. 아주 운동하는 영상 이제부터 올릴 겁니다. 1회 정도 운동하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따라 해보세요. 오늘도 상체 하체 항상 좀 등이랑 하체랑 좀 같이 묶어서 좀 하체 허드벨을 잡고 앞에 손에다가 항상 손에다가 발견 맞춰주고 그렇지 앉아서 앉은 상태에서 자세를 잡아보세요. 그렇지 허벅지가 좀 더 빨리 그렇지 발바닥 떨어지면 안 돼요. 발바닥 항상 붙여놓고 올려야지. 그렇지 천천히 하체 운동할 때 발바닥 전체가 바닥면에 다 붙는 게 제일 중요해. 거기서 힘을 뭐 발 뒤꿈치 줄 거냐 발가락에 줄 거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인 거야. 올라올 때만 뒤꿈치 힘만 주고 올라오는 거야. 앞에 발가락이 떠버리면 안 돼. 자 앉았다가 그렇지 셋 쭉 유연한 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유연하면 너도 모르겠고 유연해서 관절을 잘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수축 지점에서 근육이 딱 멈춰져야 되는데 관절의 유연성이 훨씬 더 심하다 보니까 더 내려가죠. 그 순간에 근육이 힘이 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너가 이걸 자각하고 있어야 돼. 내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그 최대 지점에서 스톱했다가 그리고 올려야 돼. 해줘야 돼. 그렇지. 더 내려가니까. 네, 오케이. 갑시다. 이건 한 몇 킬로야? 25파운드니까 한 12킬로? 손의 위치는 자기 허벅지 옆에 오케이 한 11자 만들어놓고 자 천천히 올라오자 무릎 일자는 핀 상태에서 가슴 쉬고 일자 밀면서 상체만 먼저 숙여줘 가슴 오링냉이 무릎 구부리려고 하고 천천히 숙이세요. 쭉 내려가세요. 근데 지금 체중이 뒤에 실려있죠. 발가락 쪽 실어주고 그렇지 오케이 무릎을 내려가면서 억지로 구부리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른 데들이 붙어가요. 지금은 허벅지 뒤쪽 늘려줄 거니까 상체가 숙여지면서 자연스럽게 구부려지는 각도만 유지를 해줘.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올라오면서 엉덩이 힘주고 기립근으로 받쳐지면서 날개뼈가 접어져야 돼. 그냥 배만 내민다고 되는 게 안 돼. 그냥 허리만 꺾어버리면 안 돼. 그렇지. 올라오면서 그렇지 또 하나 지금 살짝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렸거든. 상체 이렇게 끌어올려줬어. 그러면 안 돼. 상체 완전 쉽게 이게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 오케이 또 그렇지 저희들이 복지를 좀 다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포인트를 어디 운동을 할 거냐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하체 하는 거에 자꾸 리프트 하는 거잖아. 그럼 허벅지 뒤에만 이것만 신경 쓰면 돼. 그러면 내 상체는 그냥 나무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숙여줘. 다시 그냥 그대로 가서 내려갈 때 여기까지 같이 빠지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접고 내려가면 다시 접어줄 이유가 없어. 밸런스가 좋아야 되네. 그렇지, 밸런스가.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잘하면 이 날개뼈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날개뼈가 없어진 사람들, 그리고 뭐 이제 자극 근육 이것도 맞춰줘. 데드리프트를 잘하면. 발 11자로 해놓고. 자, 데드리프트 방금 했잖아. 데드리프트 하는데 손이 무릎 선생까지만 딱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쭉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구부려지는 각도까지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야지만 우리 운동이 약해지.
무게 중심은 발가락 쪽 위주로. 그렇지. 자, 오른쪽 먼저 할 겁니다. 발은 그냥 그대로 뒤로만 뻗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눌러줘. 하체 쓰리면서 무릎 구부려. 천천히 구부렸죠. 무릎 피면서 올라와. 다시 펴. 다 펴. 그렇지. 다시 상체 먼저 숙이면서 무릎 구부려. 오케이. 무릎 천천히 피면서 상체로. 순서가 역순이야. 자, 상체 먼저 내려. 다음 무릎 천천히 구부려. 오케이. 다음 무릎 피면서 상체 내려. 상체 너무 빨리 펴버려. 뭔가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어야 돼. 무릎 피면서 살짝 올라. 그렇지. 이렇게. 네? 네. 자, 무릎 피면서 끌어올려줘. 오케이. 가서. 그래, 저거보다 훨씬 낫다. 무릎 피면서. 오케이. 가서. 아, 이거 할 때마다 장애인된 거 같아. 한 10초 장애인. 근데 지금 저거보다 훨씬 나. 어, 저거에는. 무릎이랑 현대가 안 돌아가지. 앞에는 안 무너지고, 바로 넘어. 그치. 이쪽 많이 무너질 거야. 이쪽 못하는 거. 한번 해보자. 리프트 내려가세요. 무게 중심은 발가락 쪽. 손은 항상 발등 위에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왼쪽으로 실어주고. 오른발 좀만 더 안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내려가서 눌러주세요. 오케이. 자, 무릎 피면서 가슴 쪽. 오케이. 잘했어. 그렇지. 눌러주면서 무릎 구부려. 무릎 피면서 가슴 들어. 오케이. 둘. 오, 좋아하다. 오, 좋아, 좋아. 조금 숙여줘. 조금 숙여줘. 그렇지. 네. 네. 가서 상복지 갖고 피면서 가서 장애. 아, 근데 이게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일 거야. 그치. 근데 할 때만 시간도 안 나지. 다 접었어 여기. 되게 만만해 보이지만 해보세요 집에서. 해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오늘 세 번째인가? 네. 우리 엉덩이 세 번째. 어. 세 번만에 이 정도면 엄청 처음에 기억나? 그래, 그래. 무릎이 네. 무너진 거. 이런 거. 난리 났지. 많이 좋아졌어. 아, 진짜 운동 안 해서 이 정도면 딱 좋은데. 그런 딱 텐션감이 좋지. 뭔가 지금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거 좋지. 얘도 탱탱탱함. 탱탱함. 그거 유지해주고 허리 이렇게 입고 손을 입고. 힘들어. 자, 머신 하나 봐. 잠깐만. 그래서 손으로는 이제 엉덩이 뜨지 않게 살짝 밀면서 벌리게. 하나, 둘, 셋. 내가 골반이 좀 작고 그래서 이제 엉덩이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 중둔근에 대한 자극을 좀 더 많이 주면 돼. 대중근은 그냥 스쿼트만 잘해도 돼. 여자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 엉덩이를 키워야 돼. 모델 뭐 아니야? 그냥 모델을 해보는 입장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좀 다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막 그냥 흡수되기 전에 그냥 바로 다 내려버리는 거야. 좀 그런 체질이 많았지. 나도 그랬어. 아, 진짜? 근데 이제 운동하면서 진짜 이 체질이 많이 바뀐 거야. 근데 많이 먹은 거 같아? 많이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지. 그게 아니야. 나 그 느낌 알아. 모델들은 자기들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이틀에 한 끼. 이틀 중에 한 끼 먹는 게 이만큼 먹어. 이틀에 한 끼야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제일 중요한 게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잘 먹는데 근데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못 먹어. 그러니까 마를 수밖에 없어. 나도 내가 엄청 많이 먹는다 생각했거든. 뭐가 많이 먹는 그래. 기준인데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 기준 다 자기 기준이라니까. 난 진짜 많이 먹었는데? 막 이랬는데? 그래. 아, 그 정도 깎고는 아니라고. 그래. 배고파서 아침에 일어난. 예민하고 성질 더러워지고. 맞아. 그래서 상복부보다도 하복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상복 운동을 그래서 많이 해주지 않아. 하복보다 옆구리. 이렇게 먹어. 자, 오케이. 이건 없지. 그냥 무릎, 발목이나 무릎에 힘 살짝 빼고 천천히 넘어가라.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이렇게 무릎 구부려서 접어만 주세요. 그렇지. 많이 안 올려도 돼.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무릎 같이 펴고 발목 확보. 그렇지.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봐. 더 내려가 보세요. 오케이. 자,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다 생각하고 찍어. 쭉 찍어. 팍. 그렇지. 네, 오케이. 복직근을 늘려주는 거예요. 넷, 다섯. 제일 힘들어. 이렇게가 하복부. 성장. 아, 아니, 나 이 상태로 자고 싶은데. 이게 들어가면서 그냥 생기는 거잖아. 아, 파이는 거니까. 그치, 이게 안으로 파이는 거야. 어. 우리 기준에서 그게 복근이 아닌 거야. 그치. 옆에서 봤을 때 복근은 내 몸이랑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건 아닌 거야. 그건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응. 남자 복근이 나오지, 이렇게? 원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돼야지. 놀라지 마세요.
마지막에 인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하는 거야.